지금부터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 정책 포럼 제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신윤환입니다. 오늘 그 진행 이 제1회의 진행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패널리스트들께서는 10분간 10분을 전후한 시간 동안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 이 40분의 발언 또는 발제가 끝나면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 또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간 상호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해 주실 최원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10분간 발표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 최원기라고 합니다. 먼저 신남방 정책의 외교 정책적 성격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다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저는 그 목표를 정책 목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그 신북방 정책과 함께 신남방 정책은 남방 쪽, 그러니까 아세안, 인도를 핵심으로 하는 남방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 경제적 번영의 축을 공동으로 구축을 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정책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한국이 그동안 중시해온 뭐 물론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될 외교적 과제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북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그리고 이 이슈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강 중심의 기존의 외교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남방 쪽 파트너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 한국의 협력 파트너들과 외교적 그다음에 경제적 뭐 이런 어떤 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신남방 정책의 세 가지 비전 3P라고 얘기하는 이 People, Prosperity, Peace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이런 신남방 협력 국가들과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같은 어떤 그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신남방 정책의 정책적 성격은 저는 세 가지로 파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경제의 대외 경제의 다변화, 대외 경제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대외 경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한국 경제의 그 한국의 교역 그 구조를 보면 몇몇 소수의 특정 경제 파트너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뭐 EU 이렇게 편중 특정 경제권의 편중이 되어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에서 얘기하는 뭐 사드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같은. 이런 어떤 그 외생적인 어떤 그 충격, 외생적인 어떤 그런 것들, 압력 이런 것들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신남방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외 경제적 취약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수의 특정국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의 그 대외 경제적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그런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및 인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새로운 외교적 재균형 정책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diplomatic rebalancing policy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의 경우에 가장 최상의 외교적 과제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외교적 제약 요인들, 도전 요인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가 쭉 이런 그 한반도 문제, 최근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자원과 모든 그 리소스를 투입을 했는데, 그렇지만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발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national interest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그 아세안, 인도와의 양자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적 재균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남방 정책은 이 아태 지역, 동아시아를 넘어서 아태 지역,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통칭이 되는 영내에서 어떤 그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지역 협력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Regional Cooperation Policy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1997년, 98년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한중일 정상이 초대돼서 차별하면서 이 한 10 플러스 3라고 하죠.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아세안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협력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거기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가 참여를 해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년도에 러시아, 미국도 참여를 해서 지금 EAS 같은 경우는 18개국으로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영내 안보 문제를 다루는 그 ARF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아세안 그 확대 국방 장관회의 ADAMM 플러스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경제 안보 지역 협력 의제들을 다루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어떤 그 동아시아 협력의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중국의 부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이 변화들로 인해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그 미중 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이 전략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이 동아시아 그다음에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리지널 아키텍처가 굉장히 그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립적인 지역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아세안, 인도도 이런 이 문제에서는 같은 저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영내 중소 국가들에 대해서에게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는 외교적 제약들이 발생을 하고, 이 심한 경우에는 외교적 강요 현상, 외교적 선택을 강요하는 뭐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신남방 정책, 그러니까 지역 협력 정책으로서의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이런 대결적인 어떤 지역 리지널 아키텍처보다는 좀 더 포용적이고 인클루시브하고 다자주의적인 어떤 규범과 제도와 질서가 구축이 되는 이런 어떤 그 지역 질서를 지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정인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남방 외교 정책의 그 핵심 키워드인 3P, 이제 People 그리고 Prosperity and Peace, 이 세 개의 기둥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 결국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뭐 이렇게 이제 분야로도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딴 분들은 다들 뭐 평화이기 이전에 피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뭐 그 상생 번영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저는 먼저 평화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화 분야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그 한국과 아세안이 그 글로벌 이슈나 그리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 지역 공공재에 대해서 무임승차 내지는 소극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이런 그 지역 공공재에 대해서 제공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스스로 해보면 어떨까.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비전통적인 초국가적 분야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재난 대응이랄까 테러, 인신매매, 사이버 안보 그리고 해양 그 인식 같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아세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3, EAS, ADAM 플러스 등 이런 기재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트랙 1.5나 트랙 2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기재가 있습니다. ARF EEP랄까 이게 전문가 그룹인데 그리고 시스캡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트랙 2 뭐 이런 차원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런 분야에서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지 이런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우리 최원기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세안이 지금 2025년 2030년 경 되면 진정한 의미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또는 아세안 공동체가 실현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 그 다음에는 어떤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더 넓은 의미의 공동체 개념, 우리는 동아시아 공동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와 동북아가 구분이 없는 동아시아의 차원에서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최원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2001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스트에시아 비전 그룹 원 속에서 이미 그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스트에시아 비전 그룹 2를 통해서 또 그 개념을 조금 제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일환으로서 동북아 공동체 플러스 이런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것 또한 저희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신남방 정책의 2기 뭐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런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에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는 아세안을 통해서 어떻게 북한을 좀 더 관여시키고 인게이지시키고 그리고 아세안이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북한도 아세안을 굉장히 편하게 여기고 그 아세안도 북한을 포용의 대상으로 이제 여기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안보 포럼이 ARF입니다. 그래서 이런 ARF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계속 무슨 그 북한을 좀 더 인게이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 ARF에는 회기관 회의가 있습니다. 인터세셔널 미팅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많이 많은데 혹시 그런 회기관 회의는 그 아세안하고 비아세안 국가들 회원국가들 공동으로 1개국씩 또는 복수국가 간에 그의 공동 의장을 맡는데 뭐 이런 남북한 그리고 아세안 간에 이런 공동 의장을 통해서 서로가 남북 간의 접촉의 면을 넓혀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2018년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동아시아 연구소 ICIS에 가셔서 연설을 하셨을 때 북한이 비핵화 시 북한의 아세안 회의 참여 에 대한 기대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아세안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상생 번영 파트입니다. 경제 파트입니다. 뭐 제가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그 경제를 빼놓고서는 저희들이 신남방도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한 몇 가지 한 네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대중 관세 이제 인상을 이렇게 하고 다자 무역 체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그 한국과 아세안이 대외 무역의 그 소위 말 자유 무역 체제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점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아세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RCEP을 좀 더 올해 정도에는 타결을 해서 조금 우리 저희들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만이라도 자유무역적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화두를 던져보고요. 두 번째는 아세안의 역내 교육입니다. 아세안이 그동안에 그 아세안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EU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대외 여건이 점점 좋지 않으니까 아세안 내의 어떤 역내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세안 간의 역내 교육이 한 25% 정도 됩니다. 나프타나 EU가 한 50% 이상 되는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니까 결국은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아세안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미 앞으로 한 향후 10년 내에 50% 정도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재 한 만 개도 이상이 넘으니까 진출한 기업들이 이제 그 아세안의 역내 교육을 위해서 소위 말해 아세안의 역내 공급망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서로 역내 무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한 아세안의 수직적 교육 투자보다는 아세안 역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진출 아세안 상공회의도 하고 아세안 그 사무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세안 역내 교육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랄까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만들면 좋겠다. 저희들이 금년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이런 협의체를 출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그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EU나 그리고 일본, 호주가 다 이런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역내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세안의 역내 교육에 좀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아세안이 지금 현재 아세안의 집중과 분산의 양면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다. 지금 아세안에서는 이제 집중 전략과 관련돼서는 아세안이 1년에 하여튼 1,400회 정도 회의를 있고요. 우리하고만 회의도 한 120개 정도 회의가 있습니다. 실무자에서 정상회의까지 쭉 이렇게 연중으로 회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 아세안 플러스 우리 이에서 타청적으로 있는데 조금 제가 이렇게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하고 국장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그 각 분야별 수석 대표를 조금 더 높이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이 저희들이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그 수석 대표 격상도 좀 하고 그리고 그 김에 우리 고위 인사들이 그 아세안 국가들하고 양자 회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방문도 좀 많이 하면서 접촉의 면을 넓혀가면 좋겠다. 우리도 조금 아세안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다음은 그 아세안 분산 전략입니다. 아세안이 자카르타에 있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그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의장국 통해서도 하지만 또 아세안의 특성상 각 수도에도 기능별 기술 센터들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카르타의 아세안 에너지 센터나 아세안의 재난 대응 아하 센터나 그리고 방콕의 아세안 문화 센터나 그리고 그 마닐라의 그 아세안 다양성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아무래도 그 센터가 각 나라에 있을 때는 각 나라들이 그게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일 테니 마침 우리가 그 아세안 대표부가 차관급으로 격상이 되니 아세안 대표부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각 센터 플러스 그 센터에 소재한 우리 양자 대사관 이렇게 3자 간의 협력을 해서 맞춤식 그 아세안 그 소위 말하는 외교 내지는 협력 사업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경제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 아세안 협력입니다. 사실은 그 디지털 서비스 및 이런 것들은 이제서 막 그냥 새로 생기는 분야고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기존의 한아세안 협력이 전통적 산업 분야,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조금 디지털 경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협력을 할 부분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뭐 디지털 서비스 표준화 센터랄까 이런 걸 아세안 어디에다가 그 만들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인적 교류 문화 분야인데요. 아세안과 한국과 아세안의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학교 교육 커리큘럼에 한국과 아세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포함시켜서 젊은 세대들이 아세안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 대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스 대사님께서는 그 한 아세안 간의 그 협력 그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남방 정책의 목표이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이 평화 그리고 상생 번영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그 더욱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오랜 그 신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분 우리 최홍기 교수님 그리고 서정인 대사님은 뭐 어떤 점에서는 정부를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홍기 교수님은 국립외교원에서 우리 아세안 인도 관련 정책 자문을 정부 쪽에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서 대사님은 아마 외교부 생활 전 경력을 통해서 아세안과 동아시아 쪽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실무 책임을 맡아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그 정부 쪽에서 나왔다면 앞으로 말씀해 주실 두 분 그 패널리스트는 우리 학계 또 민간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동남아 아세안 관련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이십니다. 첫 번째 그 패널리스트로 우리 박은홍 성공회 대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박은홍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림을 중심으로 그림이 세 개가 있는데 그 그림 세 개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제가 그동안 2년에 걸쳐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 신남방 정책의 성과는 뭔가. 우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외교 다변화의 지평을 넓히고 아세안과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켰다라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신북방 정책과의 이제 교집합을 이루는 한반도 평화 번영 프로세스에 신남방 정책을 적극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저희는 한국전쟁 3년 동안에 수백만 명의 인명이 희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러한 신남방, 신북방이 두 개의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와 연결시키는 것은 분쟁을 종식시키고 전쟁을 막자는 이것은 정치권으로 보자면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 돼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남방 정책이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기대에 미흡하다라는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앞에 두 분 선생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미 이제 3P 사람 평화 또 상생 번영을 얘기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신남방 정책이 여전히 경제 중심적이고 또 국익 중심적인 그래서 소위 그 중상주의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뛰어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바로 공공외교라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민간 부분이 서로 마주 앉아서 다양한 이슈를 같이 토론하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소위 딜리버레이션, 숙의 과정이 굉장히 취약한 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신남방 정책과 관련해서 이것이 기존 정부의 외교와의 외교 정책과의 차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른바 혁신 정통성,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forward legitimacy를 강조한 나머지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제시되었던 동아시아 공동체 이런 구상이나 또는 그 실행의 어떤 실행을 해오자 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래서 이른바 백어도 레지터시 즉 승계 정통성이 소량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국정과제를 제시할 때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이 표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동아시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중국의 일대일로 또는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신남방 정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동북아의 어떤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를 얘기할 때 이 중국과 일본을 빼낼 수 없는데 이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들의 외교 전략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도가 명확하지 않다. 이 세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세안 하면은 저는 아세안 전 사무총장이었던 수림 피수안 이분을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실제로 태국에 오래전이지만 있을 때 이분이 시민단체의 활동가들하고 격이 없는 토론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몇 해 전에 이제 작고를 하셨지만은 진짜 아세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굉장히 큰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 오늘 저 발표를 하시는 서정인 대사님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아세안에 대한 애정이 크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인 대사님뿐만 아니라 외교 일선에 계시는 여러 아세안을 또 남아시아를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단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제가 작년 초에 국회에서 한 아세안 포럼이 출범을 했어요. 그때 그 아세안 쪽에 외교관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이렇다 할 어떤 게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뭐냐면은 지금 작년 8월 말에 신남방 특별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4월 초에 신남방 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동남아 전공하는 일부 분들한테 특별위원회를 위촉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승낙을 묻는 메일이 왔어요. 그게 이제 일부 분들이 승낙을 하는 메일을 보냈어요. 여전히 답신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그럴 거라고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람 평화 상생 이런 구호가 더 의미를 갖는 거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 평화 상생 번영이라는 이 언어들이 단지 외교적 수사로 끝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실제로 정부와 민간이 마주 앉아서 공공외교를 실제로 추진하면서 구체화되고 또 제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웅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원웅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관과하고 있는 그 공공외교로서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였다고 생각하고 특히 신남방 정책에 그 민간 부분의 참여가
굉장히 아쉽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그 비판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패널리스트로 우리 연세대학교 김홍종 교수님 모시고 신남방 정책 아시안의 전략과 규범 외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종 교수님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김홍종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미 앞서서 발표해진 세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신남방 정책의 그 본질적 특성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맞춰져 있고요. 이거는 단지 뭐 학술적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신남방 정책을 우리가 이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과제 그리고 이행에 있어서의 문제점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은 신남방 정책이 과연 이것을 우리가 가치, 외교적 가치로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국제 규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협력 분야에 있어서의 카테고리, 즉 범주로 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각각 국내외적 제약 요건 또는 이제 구조적 요인과 어떻게 결부돼서 우리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가치, 규범, 전략, 범주, 동기, 뭐 정책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 상호 일관되게 유지되고 연관성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호 충돌적인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의도했고 상대에게 전한 메시지와 함께 이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국제 규범을 보게 되면 이제 국제 규범은 가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와 의무를 창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구조뿐만 아니라 규범적 구조로서 작용을 해서 행위자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라든가 국가의 선호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규범과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정립되었을 때는 국익의 추구 또는 국가 선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뭐 성립되고 그대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 가능성 그리고 규범이 타 지역, 타 국가와 공유되고 더 넓은 지역으로서 확산되고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신남방 정책은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고 규범적 함의를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국내외적 제약 요건들로 인해서 여전히 기존의 접근 그리고 동기부여들로 인해서 이러한 규범적 함의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에 갇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가지고 내걸었던 3P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세안과 한국이 지향할 수 있는 규범의 선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국내적 문제, 경제 중심적 접근, 그리고 사강 중심적 접근, 그리고 수요자 중심적 접근이라고 하는 전략적 문제, 그리고 동기 차원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가치가 규범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가치가 결국은 세 가지 협력 분야를 지칭하는 즉 평화는 정치안보 협력 그리고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제 분야의 협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화에 대한 부분의 협력 하나의 그 꼬리표 역할만 하지 그 이상의 가치를 추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가치 범주 규범 그리고 전략이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조화, 조율 이런 것이 있을 때 신남방 정책의 의미와 공감을 살릴 수 있고 결과도 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종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그 아세안의 규범 중에 많은 부분들 우리가 아세안 외이로 대표되는 아세안의 규범이 우리 한국의 한국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한국 외교가 추구하는 가치나 규범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신남방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방향을 수정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쭉 들어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주제로 압축을 할 수 있고 그걸 질문 형식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네 분 공이 네 분 모든 그 네 분께서 모두 신남방 정책은 기존의 경제 중심 외교에서 탈피해야 된다. 또 필요하다면 국익 우선의 외교에서 탈피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세안 공동체의 그 완성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기여할 바를 찾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그 우리 이 불씨를 다시 되살려서 이 한국과 아세안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가 어떤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한국이 나서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첫 번째 그 질의해 주실 분을 뭐 직접 질문을 하시도록 모시겠습니다. 우리 그 신남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고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계신 우리 김현철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간단히 질문해 주시죠. 김현철 교수입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코멘트로 드렸는데 오늘 논의에서 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본식의 어떤 중상주의 또 경제 우선주의 이런 걸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그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처음 이 저 신남방 정책을 만들 때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P를 만들 때 People 그리고 Prosperity, Peac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eople를 가장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People를 가장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게 아세안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스페리티라든가 조금 전에 ODA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이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또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특히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아세안 인도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는 그런 거 플러스 그 인적 교류 중에 특히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 이거를 가장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피플을 먼저 두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피플 측면에 인적 교류 측면을 우리가 가장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플을 가장 먼저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두려고 하는 게 바로 인적 교류라는 것을 꼭 그 염두에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코멘트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토론 발표 중에 약간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질문하신 분의 그 질문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렵고 곤란한 질문입니다. 우리 박인섭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신남방 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의 직접적인 안보 문제에 해당하는 남중국 문제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는 추구해야 될 정책적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정부에서 오신 분이 정부 쪽에서 발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플로어에서 자신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면 뭐 답변을 회피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아세안 남중국해 문제는 답변을 회피하잖아요. 우리가 전략적 모성을 유지한. 사실은 그 남중국해 문제는 사실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게 2016년도 7월 그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재판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결과 이후로 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사실은 그 남중국해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곳이다. 특히 우리의 그 수출 원유의 수출 수입이 거의 한 70% 이상이
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그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칙적인 입장입니다만, 그 남중국해 문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그 유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 국제법에 따라서 그 소위 말하는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이슈에 대해서, 소위 말 영유권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사이드, 어떤 편을 든다 안 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답변 감사합니다, 서 대사님. 그 여전히 그 남중국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을 강조하는 외교부 담당자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1회의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또 코멘트를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제1회의는 그동안의 신남방 정책의 그 성과를 평가하고 또 향후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실은 지난 2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또 성과를 평가하기에도 좀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3년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성과를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도 다음에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또 어떤 지도자가 오더라도 이 신남방 정책, 특히 이제 이 남방, 아세안과 인도를 중시하는 그런 외교 기조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논의가, 토론이 단지 한 일회성의 회의가 아니고 앞으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또 성숙시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또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패널리스트 네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이 회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1세션을 마치겠습니다.